짜잔! 비버비가 돌아왔어요. 제가 온 곳은 금산군 남이면입니다. 이곳에 와보니 정말 나무들도 많고 이 향긋한 피톤치드 향, 제가 살던 곳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데 오면 왠지 호랑이 힘이 솟아나요. 오늘 가볼 곳은 어디게요? 바로 금산 산림문화타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도사님이 계시다고 하던데. 네. 도사님이 아니라 주사님이셨구나.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버비님. 네, 금산 산림문화타운 처음 오시죠? 전 처음 와봤어요. 네, 이 푸른 숲 맑은 정취 안에 우리 산림문화타운이 있는데, 이 산림문화타운이란 이름은 산림의 모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휴양림, 산림욕장,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또 유아숲체험원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숲은 우리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남녀노소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림문화타운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사람이 건너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파랑새랑 다람쥐는 건너가는 거구나. 네. 이 하늘다리는 금산 산림문화타운의 전체 경치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밑에 보니까 숲이 다 보여요. 네, 저기 숲속의 집까지 다 보이잖아요. 저기가 아까 왔었던 숲속의 집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풍경들, 숲을 내려다보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하늘다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주무관님, 무장의 나눗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 무장의 나눗길은 교통약자들,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분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곳을 통해서 걸으면은 위험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도 느낄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춤이 절로 나오는구나.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여기 나밖에 없나 봐 진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혼자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가을에 멋지잖아요. 수채화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어요? 금산하면 인삼이 짱인 줄 알았더니, 네, 이런 숲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이제 금산은 청정지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기온이 조금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서울 경기도 북쪽에 사는 식물들하고 우리 저쪽 부산 쪽에 남쪽에 사는 식물들, 거기 중간 지역이 되나서, 그러니까 남방계 식물하고 북방계 식물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모여 사는, 그러니까 나무 종류, 풀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거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와 선생님 완성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이게 진짜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난다고요? 그럼요. 너무 궁금하다.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우드스피커! 우드스피커 만들기 성공! 와 너무 좋아요. 구독해주면 아자먹지. 아우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다 보니까 출출하니 또 밥 생각이 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들어왔더니 그냥 여기가 맛집이네. 사장님 주문할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맛은 고기가 있고 간단하게 드시려면 육회에다가 콩나물밥. 육회? 네. 콩나물밥? 네. 아우 좋아요. 그거 잔뜩 주세요. 많이 먹고 싶어요. 얼른 드세요. 오! 1초 만에 나왔어요. 네. 오 너무 맛있겠다. 네. 콩나물밥. 우와! 이렇게 간장을 여기 넣으셔. 아 간장? 우와! 육회 비빔밥이 됐네. 이렇게 해서 잡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I love you. 이야. 맛있어. 참기름 향이 그냥 입안 구석구석 줄줄 흐르는구나. 들기름 향이. 육회 맛도 이거 분명히 이거 암소야 암소 확실해. 사장님 암소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얼른 잡숴고 더 맛있는 우리 집은 저 고기가 암소만 해요 암소. 아 기름도 여기서 농사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방앗간에가 짜다가 이렇게 넣어드려. 사장님이 직접 농사지으신 거? 네. 와 들기름 여기 진짜 우리 고향의 맛이 나는구만 진짜. 근데 이거보다 이제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고기는 알아주잖아요 아주.